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베리 선수님, 2020년 올스타 LCK는 마지막 날을 성공적으로 끝마치셨습니다. 재미있던 대회였던 것 같은데, 베리 선수는 개인적으로 대회에 대한 전체적인 감상이 있으셨을까요? 확실히 온라인으로 해서 좀 많이 아쉽긴 한데, 그래도 네. 올스타라는 이제 무대에 참가하게 돼서 되게 의미가 되게 컸던 것 같아요. 올스타 내내 저희가 베리 선수님의 캠을 볼 수가 있었는데 미소가 끊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농담으로 롤드컵 우승보다 더 행복해 보인다 이런 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베리 선수는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일단 뭐 다른 이렇게 팀에 있는 이제 선수들이랑도 뭐 보이스할 수 있는 것도 되게 즐거웠던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약간 이벤트성 대회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좀 편한 것 같아가지고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가 선수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커뮤니케이션을 들을 수는 없지만, 팀원들 사이에서 농담을 하거나 웃는 모습은 저희가 캠으로만 확인해 볼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충은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그리고 이번에 자신이 팀원이 아니라도 감명을 받았거나 친해진 선수가 있었는지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딱히 엄청 그렇게 되게 뭐지? 재밌었던 보이스는 딱히 없었던 것 같고, 아마 페이커 선수가 어제였나? 제가 아마 어디랑 경기였었지? 제가 탑 아마 워이캣터 판이었는데, 그때 제가 실수로 마저를 들었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제 상대 올라프여가지고 좀 마저야겠네라고 이렇게 개그를 하시더라고요. 그거 빼고는 딱히 재밌었던 보이스는 기억이 안 났던 것 같아요. 사실 제가 페이커 선수랑 방금 인터뷰를 하고 오는 길인데 제가 농담을 했냐고 여쭤보니까 비밀입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진짜 이런 내 말씀을 안 듣는다고 네. 아니에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베리 선수의 다양한 픽들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역시 올스타는 이렇게 저희가 보통 대회에서 볼수 없었던 픽을 보는 것도 묘미잖아요. 일단 넥서스 판에서 아모무를 꺼낸 게좀 화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해설진에서 많은 분들이 좀 기뻐하시더라고요. 아, 근데 원래 사실 네. 제가 아무무가 아니고 라인 가서 나서스를 되게 하고 싶었거든요. 어머, 네. 아, 제가 근데 나서스 원챔이라서 잠깐 기분이 좋을 뻔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근데 죄송합니다. 이게 막상 가보니까 정글 갈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정글 가게 됐는데 AP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좀 궁극기도 좋고 이게 돌격 넥서스가 좀 좁은 곳에서 계속 싸우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무를 골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베리 선수가 첫날에는 아예 탑으로 워윅을 가셨고, 오늘도 분명히 서폿이기는 한데, 플레이를 지켜보는 순간 서폿인 거를 완전히 잊어버리게 만드는 아트록스를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케니안 선수랑 대화를 했는데, 베리 선수가 묵직하게 탑라인을 한다. 옛날 너구리 선수한테 영감을 받은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확실히 보면서 탑라이너의 기백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자신의 탑라이너적인 퍼포먼스에 대해서도 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일단 오늘 아트 서포트한 이유는 아마 작년이었나 네. 올해였나 아마 G2 정규 시즌 경기에서 아마 순위가 다 결정되고 마지막 이제 경기 때그 G2 선수들이 바텀에서 이제 아트 스웨인 썼던 게 기억나가지고, 그래서 아마 내가 했었던 것 같아요. 저 이걸 그리고 여쭤, 저건 예. 아네 먼저 말씀하셔도 아, 네, 먼저 말씀하세요. 그거 듣고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돼요. 그 제가 이게 탑을 가도 이게 탑라이너가 이제 그 탑에 그 디테일한 그 라인전이 있거든요. 근데 네네. 제가 그 라인전까지는 못해가지고 저는 탑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아, 그래도 저희는 탑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이미 되었다라고 느껴지는데, 1대1에서 절대 안 빼시더라고요. 이제 좀 손해보기 싫어가지고 저도 탑 라인전 할 때는 그래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는 감명 깊게 봤던 것 같습니다. 아, 말씀하시니까 저 잠깐 준비된 질문은 아니었는데, 전에도 여쭤봤던 것 같아요. 지출이 좀 좋아하신다고. 이제 보통 LEC 경기가 아마 주에 아마 이틀 정도에서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보통 아침에 일어날 때쯤에 이제 LEC 경기는 다 끝나, 아, LCS지, LCS 경기는 다 끝나고, 이제 하이라이트 같은 경기 많이 보는데, 네. 보통 이제 거기서 부츠나 뭐 푸나틱 같이 좀 이제 뭐 배울 수 있는 팀이면 되게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담원 게임에게 다른 선수들도 LEC나 LCS나 뭐 APL에서 많이 참고를 했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최근에 G2 양코스 선수랑 인터뷰를 했는데 인터뷰 내내 담원 게이밍을 내년에 만나서 이기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대단히 강력하게 전달을 하시더라고요. 꼭 만나고 싶다고. 이에 대한 뭐 생각은 있으신가요? 원래 양코스 선수 그렇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많이 바뀌셨어요. 그래요? 네. 저희도 이제 G2랑 이제 19년도 때부터 이게 좀 인연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내년에 이제 월드 챔피언십 이제 같이 가서 좋은 성적 거두면, 저도 이제 G2 이제 팀을 이제 그 결승전에서 만나고 싶어요. 아, 롤드컵 결승전에서 만나고 싶으시다. 네, 이제 저희가 8강, 4강 다 만나봤으니까 이제 결승전에서 만나고 싶어요. 어제 제가 케니어 선수랑 인터뷰했을 때는, 케니어 선수가 혹시, 아마 그렇게 되지 않기를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겠지만, 혹시, G2한테 지게 된다면은, 아쉽게도, 닉네임을 양산형 케니언으로 바꾸겠다라는 장난스러운 공약을 거셨거든요. 베리 선수한테도 이기든 지든 제가 공약을 하나 들어도 괜찮을까요? 너무, 네, 제가 곤란한 것만 아니면. 에이, 이걸 안 받아주시네. 너, 어떡할까요? 일단은 한번 먼저 들어보도록 할게요. 머리요? 공약, 제가 결정하는 아,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짜내기가 되게 힘드네. 제가 나중에 이제 저희가 월드 챔피언십 하고 이제 G2를 만났을 때 이제 그때 좀 생각해 볼게요, 그거는. 저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므로 다음에 저희가 현장에서 만난다면 다시 한번 이 질문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서포터를 대표하신 상태에서 1대1 토너먼트에서 결승까지 올라가셔서 데프트 선수랑 맞붙은 장면 역시 화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결승을 어떻게 느끼셨는지 저희는 대단히 재밌게 지켜보면서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솔직히 저랑 이제 데프트 선수랑 둘다좀 실수가 있었는데, 제가 좀더 정교하지 못해서 좀 졌던 것 같아요. 데프트 선수가 되게 잘 노렸었는데, 그 노림수를 좀 피했으면, 제가 좀더 괜찮은 결과가 좀 나왔을 것 같은데, 제가 반응을 잘 못했어가지고, 데프트 선수가 끝나고 나셔서 이 경기 결과는 뒤전멸이 더 우수 좋은 전멸이라는 증거가 된다라는 식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에 대한 베리 선수의 생각은 있으신가요? F전멸입니까? D전멸입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좀 많이 옛날부터 갈렸던 건데, 네. 저는 애초에 그 게임 시작할 때 가르쳐줬던 이제 친구가 그냥 전멸을 F에 둬가지고 그냥 F에 뒀었던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좀 그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플레이하는 입장으로서 전멸을 되게 늦은 레벨에 배우잖아요. 그래서 보통 F로 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왜냐면 보통 점화나 힐 같은 거는 빨리빨리 배우니까 이제 뒤에다 두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전멸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에 배우니까, 그래서 좀 F에 있는 사람들이 좀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계속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리 선수가 오늘 올스타에 출전을 하시면서 팬들이 픽해준 챔피언을 고르시면서 역시 화제가 되었는데 아무래도 레오나, 판테온 이런 픽들이 많이 나왔고 결정적으로는 오늘 선보이신 선퍼스 판테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레오나를 보니까 기억이 나더라고요. 베리 선수가 최근에 방송에서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이제 레오나 스킨에 대한 대략적인 그림이 있으시다고. 저는 그 결승 했을 당시에 그냥 제가 하는 모바일 게임의 그 캐릭터 이거랑 좀 비슷한 분위기로 좀 내주세요라고 보냈던 거 말고는 딱히 그렇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그 캐릭터와 비슷하게 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을 했었다고도 저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아마 그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왜냐면 제가 이렇게 사진까지도 보여주면서 네. 했었거든요. 아, 사진을 보내주면서 얼마나 강력하게 요청을 했습니까? 그냥 그 사진 보여주면 그냥 이거랑 좀 되게 분위기가 비슷하게 약간, 레오나는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강철하면서 좀 되게 묵직한 이런 여전사라고 하면 저는 이제 좀 약간 그런 거보단 좀 뭐라 해야 되지? 약간 좀 미소녀 이런 여전사를 좀 요청했었던 것 같아요.
에이, 뭐, 메인 스킨이 그렇다고 하지만, 뭐, 풀파티 피어라도 있잖아요. 아, 피어라래. 예, 아, 풀파티 레오라도 있잖아요. 뭐, 다양한 네. 스킨이 있는 거니까. 아,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어떤 모습으로 결과가 나올지를 모르겠지만, 많이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렇다면은, 곧 있지 않아서 캐스파컵도 시작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모 게이밍은 주전 멤버들이 캐스파컵에 등록을 했던 걸로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저희는 이제 저희가 주전 멤버로 나가기로 했었어요, 원래. 이렇게 갈수록 다양한 곳에서 다모 게이밍의 모습을 계속 볼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제 올스타를 오늘 하신 소감, 그리고, 아, 지켜봐 주신 팬들에 대한 인사, 그리고 이제 곧 캐스파 컵으로 또 만나게 돼 팬들한테 역시 인사 한번 해주고 저희가 마치면 될것 같습니다. 인터뷰 감사합니다. 이제 저랑 이제 건부인 캐년 선수가 이틀 동안 올스타 참여해서 여러 가지 경기를 하게 되는데 지켜봐 주신 이제 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제 그 보답으로 캐스파컵에서 좋은 성적 이루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스파컵에 약간 징크스가 있잖아요. 이거 신경 좀 쓰고 계신가요, 혹시? 저는 좀 신경 쓰는 타입인데 저희 예. 이제 김정용 감독님은 별로 그런 미신이라고 해야 되지, 그런 건 어차피 별로 신경 안 쓰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이게 보통 들어보니까 어차피 질 사람은 지고 이길 사람은 또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어차피 캐스파컵 이기면 약간 우리는 뭐좀 잘한다 이런 것 때문에 정규 시즌에 좀 미끄러지는 그런 거라고 좀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그 징크스를 꼭 깨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아,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더욱더 다모 게이밍에서 좋은 경기력을 캐스파컵에서 기대하겠습니다.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